그 크롬에서 콤비네이션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레이어하는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프로그램 모드고요. 천천히 하셔도 네.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콤비로 오면은 콤비네이션에서 이렇게 A, B, C 뱅크에는 보시다시피 소리가 이렇게 차 있어요. 조금 뒤로. 예. 소리가 이렇게 차 있어서 피아노 앤 스트링 미리 만들어 놓은 프리셋 콤비들이 있고요. B뱅크, C뱅크 다 있고 이제 D뱅크를 가면은 Init 콤비 해가지고 Initialized 콤비에서 그냥 초기화된 콤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첫 번째만 나오죠. 이제 피아노 소리 피아노 소리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콤비에서 소리를 설정을 내면은 여기 A 여기를 누르고요. 그쵸? 예. 자 여기를 누르고 요 메뉴에 있는 여기를 보면은 copy from program 있습니다. copy from program 해서 맨 위에 있는 여기를 누르면은 어떤 소리를 하겠느냐 한번 일렉피아노 아 드로바 요걸 누르고 OK까지 해야지 그다음 timbre 01 해서 자 소리를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나옵니다. 자 이건 올겐이에요. 자 됐죠?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레이어 하려면 이쪽으로 와서 카피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. 안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멀티 모드가 돼 가지고 자 카피 프롬 프로그램 하고 이거는 두 번째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timbre 2로 해야 됩니다. 2로 그 다음에 소리는 다른 소리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뱅크 A, B, C, D, E, E 프로그램에 있는 소리가 그냥 쫙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선택할 소리를 무슨 뱅크에 프로그램에 C뱅크에 9번 바순 혹은 나일론 기타 C13번 이런 식으로 미리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. 한 다음에 OK 하고 OK 하면은 자 이렇게 됐죠.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드로우바 지금 두 개가 다 플레이 되는 게 이 파란색이 올라가죠. 이렇게 요 첫 번째는 아까 한 것처럼 드로우바 해서 올겐 두 번째는 나일론 기타 자 여기 플레이가 있는데 뮤트를 하려면은 요걸 누르면은 나일론 기타만 되죠. 이렇게 하면은 올겐만 되고 그래서 세 번째까지 한번 해볼까요? 세 번째 메뉴에서 카피 프롬 프로그램 이거는 팀버 3로 합니다. 3 하고 소리를 요 화살표 이걸 눌러야지 이게 뜨죠. 한번 제가 미리 그 한 건 아니지만은 리드 해볼까요? 블루 스퀘어 리드 아니면 락 리더 해가지고 이거는 일렉 기타 같네요. 하면은 아 예. 그래서 요 소리는 이렇게 되죠. 지금 누르면은 동시에 세 개 나오는데 여기가 뮤트됐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거고요. 만약에 두 개를 같이 레이어 해가지고 소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두 개 다 오픈해놓고 해도 되고요.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소리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지금 플레이 두 번째 있는 나일론 기타만 소리가 나죠.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합니다. 믹서를 누르면은 이 볼륨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이게 볼륨이 이렇게 이게 편하게 되지가 않아요. 실제 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 먹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늦게 이렇게 먹거든요. 그래서 그냥 미리 그냥 셋업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플레이하는 그 정도로 해야지 실시간으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트 자 라이트를 하면 누르면은 어디 하겠느냐 콤비네이션 아까 D에 000 이었죠 이름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름을 하고 클리어 하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올겐 올겐 그 다음에 기타 G, T, R. 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lead. 자,
이런 식으로 오케이 한 다음에 저장하면은 첫 번째 올겐 기타 리드 해가지고 이런 소리가 되죠. 뮤트 시키고 원하는 소리만 꺼내서 아니면 두 개의 소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. 두 번째 소리는 컴퓨터 비어 있죠?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소리를 설정해주고 팀버 1, 2, 3 그 소리를 가져올 때는 여기 눌러가지고 카피 프롬 프로그램으로 한 다음에 팀버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.